장미하면 붉은색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 붉은색 외에도 고운 색깔로 가득한 장미 신품종을 신희연 기자가 안내합니다. 각기 가진 고유한 색과 향으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장미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장미 신품종 평가회입니다. 특히 분홍색 꽃잎과 진분홍색이 조화된 투톤의 장미는 해외에서도 인기입니다. 해가 갈수록 국내 우수한 장미를 만나볼 수 있어 농가들의 만족도가 큽니다. 여러 가지 품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뭐 굉장히 좋은 점이죠. 시장이나 공판장에서 낙찰가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격이 나옵니다. 흰색부터 노란색까지 이날 선보인 장미는 신품종 12종. 품평회에서 선발된 우수계통의 장미는 내년도부터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농기원은 꾸준히 장미 신품종을 개발해 국내 농가에 보급하고 해외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들한테 20만 주 정도 이상 보급을 해서 농가들 로열티를 절감하는 데 좀 기여하고 싶고요. 해외 판매는 올해 그 60만 주 이상, 많게는 밀리언 셀러까지. 이번 품평회가 우리 장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뉴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 감사합니다.